emergency. 인기가 급상승하시는 분을 긴급하게 모셔보는 긴급하게 마련된 코너 긴급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너무너무 사랑한 일본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나카 이라시마세요. 이라시마세요.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너무 반가워요.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거르투쇼. 예. 정말로 길게 그 인사 좀 부탁할게요. 길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그 K 드라마 또가 K 팝 또가 이러이러 여러 가지로 사랑가에서 한국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한국 그 사람들이가 좋아해 주셔서 다나카 너무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와. 아마 이제 그 공중파 라디오 중에서도 이제 컬트 쇼가 이제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처음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가. 일본 사람 중에도 우리 아유미 씨가 일본 분이신가요? 기화를 하셨나요? 아유미 씨는 원래 한국 분 사람인데. 예예. 그분 말고는 그러면 처음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영광입니다. 와. 컬투쇼는 들어보셨나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 최고의 라디오 방송을. 방구요? 방구? 일본어로 방구미가 방송이라서 제가 아직 그 한국어자를 서툴러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진짜 스타만 여기 초대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다나카가 너무 스타라. 맞아요. 핫한 스타라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저는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요. 너튜브로 너무 많이 봤어요. 너튜브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예전부터 우리 황그 지오르상 너무나도 팬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오르상 지오르가 이쁩니다. 지오르가 굉장히 고릅니다. 지오리 고르고 지오르가 고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 한국이 정말 좋아서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 분이세요. 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은 누굽니까? 한국에서 약간 지드래곤ですね. 지드래곤. 빅뱅의 지드래곤. 지드래곤. 빅뱅의 빅뱅구. 빅뱅의 지드래곤을 좋아하고. 와. 한국 그 여자 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어요? 한국 그 여자 친구가 일본에서. 일본에서. 진오쿠보. 신오쿠보에서 한국 그 K타운ですね. 코리아타운은 K타운 일본에 코리아타운에서 제가 카페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그 관광객이 왔을 때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이빨을 털었어. 이빨? 이빨을 이런 어떻게 그런 표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 쓰는 방송에서 잘 안 쓰는 우리 한국 사람만 쓰는 표현인데 K드라마에서 봤어요. 돌아면서 K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그때 사귀었어. 그때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이빨을 털어갖고 이빨을 털었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초난강을 뽑으셨네요. 저ですね. 15년 전에 한국 왔어. 일본에서 굉장히 슈퍼스타입니다. 초난강 스마브라는. 스마브. 근데 한국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왔어. 열심히 활동했어.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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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히트곡을 남겼지 않습니까? 야,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다나카도 꼭 그 히트곡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살죠? 하이. 한국에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한국 그 지금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요? 하이, 홍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거기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겠다. 이 스타가 거기서 살고 있어. 저 이제 그 만난 사람들이가 왜 아직도 게스트하우스에 사느냐 말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있는데 홍나무 형님이라고. 홍남 씨 알아요. 홍나무 형님이가 이렇게 게스트 나갈 때 잘 열심히 이렇게 잘 하려면은 게스트하우스 살아야 된다 그랬어. 게스트 많이 나가려면 게스트하우스 살아야 된다. 게스트하우스라. 와.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영상 찍으실 때마다 이 티셔츠를 입으시잖아요. 저도했어요. 이 여러 가지 여러 개인 건가요? 아니면 이 하나인 건가요? Only one 됐네. 하나예요? 그러면 그날 일 하고 나서 저녁에 빨고 아침에 말려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세게 빨면은 구멍가 나니까 그래서 샴푸로 주무르 손빨래 세면대에서 손빨래 세면대에서 주무르 했어. 이게 하나구나. 와 진짜 하나인지 몰라. 그 많은 영상에 다 이 옷을 입고 오신 하나인지 몰랐어요. 야 저기 그 마크가 하나씩은 날개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반짝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때마다 본드로 붙자. 긴급 조치합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0042님께서 어제 라디오스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다나카상으로는 너무 길게 컨셉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바로 가던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도 짧게 하는 건가요? 라고. 아 이게 무슨 말 컨셉이가 뭡니까? 아, 뭘 유지한다는 거죠? 예, 영어를 잘 못하시나 봐요. 예. 컨셉을 유지한다는 뭐. 저 다나카는 다나카인데. 예, 다나카 자체를 보셔야 되는데. 아, 예. 그렇죠. 예. 어제 그 김경욱 씨하고 반반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어제는 저 매니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 짧게 모신 이유가 뒤에도 슈퍼스타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앞에도 이제 저희 할 게 있었고. 예.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여기 입장을 이제 저도 여기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팬들이 엄청 많이 있어. 이게 누가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방송에 다나카가 예, 다나카상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그 방송놈들 다 다나카 팬이거든요. 그래서 야 다나카 때문에 로비가 이렇게 붐비다니 정말 장난 아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을 거야 하면 다나카 매니저한테 그랬더니 다나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팬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근데 진짜 저희 매니저도 너무 많으니까 다나카상 때문에 다나카상 때문에 이렇게 뭘 모였나 이 말을 첫 마디로 먼저. 근데 편하게 들어오셨죠? 아 근데 저도 편하게 보이긴 봤습니다. 그 기자분들이가 엄청 큰 대포 카메라 들고 서 있길래 대단한 사람 오나 보다 했는데 저에게 포커스를 맞추길래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차로 들어가서 머리 손질을 다시 했어. 기사는 많이 났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다나카 팬들이 창문에 엄청 많이 다섯 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 지금 손은 들고 지금 다섯 명이 매달려 거의 됐습니다. 저 방송국 사람들 같습니다. 네 방송국 팬들 네, 한 거 보니까 이름표 한 거 보니까 직원들 저 거의 됐으네. 아리가토. 아리가토. 근데 목격담이 왔는데 4689님께서 다나카상이랑 같이 공익 근무를 했다는데 예? 공익 근무는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군복무를 아 언제 귀화했습니까? 귀화하지 않는 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같이 고깃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형한테 샀던 미리맞이 티셔츠 두 장이 목이 늘어났는데 반품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원별이고 홍대에서 술도 같이 먹었었고 운동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다나카사 야 다나카 존경합니다. 정말 다나카 정말 야 한국으로 완전 귀화를 하셨군요. 군복무까지 마치셨네. 군대를 간 것도 아니고 공익 근무를 하셨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네. 컬투쇼에서 밝혀주시죠. 아, 네. 우선은 이래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농담이고 분위기 맞춰주려고 한 장난이고 이 사람과 굉장히 소설을 잘 쓰는 사람 같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니까 공익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한국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미리 들어와서 예 공익 근무용을 마치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정말 죄송한데 공익 근무 자체를 몰랐어. 아~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예예예 예, 예. 미안합니다. 한국의 아미 모른다고 한국, 해야지. 한국 군인 복무를 마쳤다. 그렇죠. 한국의 군인은 그러면 이제 완벽한 한국인이 되는 거죠. 아, so that's 아직 저는 신검은 몇 급 나왔었어요? 신검은 신검은 뭡니까? 아, 안 걸리네요. 안 낚이네요. 예, 네. 1677님. 다나카상 이번 월드컵에서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8강에서 만났다면 이걸 어딜 응원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일본, 한국 그 통틀어서 가장 한국과 일본과 8강에서 만나길 바란 사람은 다나카입니다. 다나카사. 만약 다나카 8강 한국과 일본과 만났으면은 정말 모든 언론과 집중했을 겁니다. 과연 다나카가 어디를 응원할까? 정말 대단한 우리 컬투쇼지만은 다나카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 내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일전과 기다리고 있었어. 아직 그 이슈들이 좀 있었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끌고 가겠습니다. 이 관심은 이 관심을 조금 더 끌고 간다고. 어디를 응원할 한일전 어디를 응원할지는 아직 그 공개하지 못합니다. 예, 아니 그 제가 아는 지인 개그맨 후배의 결혼식장에서 축하하시는 걸 봤어요. 아, so this. 예, Endless Rain이라는 노래를. 엑스 재팬. 예, 엑스 재팬의 그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신 말씀이 한국 분들한테 우리 하객들한테 하신 말씀이 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so this네.
아 그리고 그 정도면은 한국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그거는 제가 독도는 너네 땅이라고. 독도는 너네 땅. 제가 공표를 했고. 예. 하지만은 아, 이렇게 하나씩은 그 복주머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복주머니 아직은 갖고 있어야 됐어. 한 일전은 어디 응원할지는 공개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기대됩니다 이제. 네. 진짜. 우리 강미영님께서 다나카 노래 엄청 잘합니다. 노래 시켜주세요라고. 최근에 다나카상이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왔을의 나이라는 노래인데. 어, 왔을의 나이. 무슨 뜻인가요? 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왔을의 나이. 너의 추억. 아, 너와의 사랑 그 잊지 않을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고마워. 아, 저분이에요? 잊지 않을게? 저 모르는 분입니다. 아, 지금 봤으니까 잊지 않을게. 아리가또 고마워. 왔스레나이 라는 곡이고. 아, 그리고 다나카가 한국에 와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우리 팬들의 사랑도 잊지 않을게 라는 의미였어. 잊지 않을게. 저 노래 좀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정말 핑크계가 아니고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리긴 했어. 이 노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아 그래요? 아, 좀 낮게 부르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초반에 아 그런 좋은 방법이야. 감사합니다. 솔루션 다단 데스네. 솔루션이었습니다. 사랑도 잊은 채 기억도 잃은 채 걸어가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술을 마신 거야. 여기서 바로 사비로 넘어갑니다. 왔으레나 왔으레나 난 기대가 원래 더 높고 더 좋은 노래인데 내 노래를 정말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아니 음원으로 들으시면 되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원으로 들으면 정말 좋고 뮤직비디오고. 예.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갔어. 우리 고향 일본에 갔어. 찍어 왔습니다. 예. 지금 4720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점점 발음이 정확해지는 거 왜 이렇게 웃겨요? 진짜로 한국인이 다 돼가시는 것 같다는. 예. 느낌이. 정말 많이 늦었어요. 정말 다행인 거는 오늘 저희 초대석이 긴급 초대석이라서 시간이 짧다라는 게. 예.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맙고. 빨리 치고 빠질 수가 있었어. 다행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라 하고 좀 길게 늘려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뒤에 분들은 야 괜찮아 좀 기다려. 아닙니다. 뒤 바쁜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시간 빼서 손을 안 댑니다. 제가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5695님께서 군 복무를 해서 이름도 다나카군요라고. 군복무하면은 다나카... 한국에서 군인들이 이제 거기서 쓸 수 있는 말이 끝에다가 다나카를 붙여야 되거든요. 소데스 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 공익근무를 해서 이름을 다나카라고 지은 건 아닙니까? 그 지금 공익근무도 그군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들이가. 예. 아, 다나카 너무 궁지로 몰고 어깨가 좁아지는데 그만들 하십시오. 다나카는 다나카로 받아들여줘. 하십시오. 하늘. 아 그렇군요. 약간 강원도 느낌의 억양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나카가 인기가 지금 있으니까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죠. 그렇죠. 내년에 다나카가 드디어 내한 콘서트를. 우와! 라이브 인 서울 콘서트.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네요. 1월 28일 날. 서울에서. 꽃보다 다나카. 다나카. 얼굴이 나니까 어디가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다나카. 꽃보다 다나카인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꽃보다 다나카. 꽃보다 다나카. 꽃보다 다나카. 아, 다나카가 플라워 발음을 못했어. 아, 플라워 발음. 플라워 발음을 못했어. 꽃보다 다나카. 꽃가루를 나르여 복주구도 그게 더 드려. 어? 근데 저기 그 샴푸 향이 날리는 거였고. 그쵸, 그 노래 좀, 네, 그 노래 좀 불러주세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기가 느껴진 거야. 저는 아, 이걸 옆에서 실제로 보다니. 왜 웃는지 모르시죠? 저는 왜 웃는 거야? 흔들리는부터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정확한 발음으로. 진짜 모르겠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기가 느껴진 거야.
아 느꼈습니다. 이윤진 님께서 다나카상 아마존 노래도 불러주세요. 그거 보고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뭐 불러드리겠습니다. 손손손 그거. 아마 저르저르저르저르 좋습니다. 엄마 아빠 좋습니다. 맞아 화자 좋습니다. 브라자 브라자는 브라자는 형제란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브라자 화자 화자 다 좋습니다. 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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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 근데 이제 다나카가 지금 되게 핫하지만은 컬트쇼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그 듣고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프로그램이라 그렇죠. 다나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분 외에도 4019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차라리 이런 분들이가 더 고맙습니다. 아 오히려 아까 뭐 저를 봤다고 뭐 공익급 근무 뭐 군대 다녀왔어 이런 분보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가 고마워. 근데 좀 비슷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한국인으로 맞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군복무를 이러고 들어간 모양이에요. 군복무. 그래서 옆에다 손을 부채로 만들고. 아니,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건 목도리 도마뱀? 아 목도리 도마뱀은 아니고 나비 바타플라이. 바타플라이. 아, 바타플라이인데 나나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벌레. 애벌레. 애벌레로 살다가 4년의 힘든 시간을 거쳤어. 나비가 됐어. 나비처럼 날개를 펼쳤다. 펼쳤다.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 쭉 밀고 있었다고. 계속. 이제 나는 나비란 윤도현 YB의 노래 아세요 혹시? 아, 압니다. 윤도현우. 윤도현우. 아, 거기 나는 나비란 노래 너무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은. 날개로 활짝 펴고. 세상은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고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다나카상. 나는 아름다운 다나카상. 자, 682님 어제 라스에서 다나카상이 루이비땡 벨트 짜가라고 밝히셨는데 진짜로? 이 말이 사실인가요? 하셨네요. 지금 차고 있는 그 차고 계시는 루이비땡 그 동구 땅구 루비 땅구 까졌다. 아 까졌네요. 아, 어렸을 때부터 벨트 그 예 어렸을 때부터 다나카 까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왜 이렇게 사람이 까졌냐 그래서 벨트도 일부러 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 진품 가품 그 논란은 제가 내년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논란은 늘 가져가는군요. 논란을 가져가야 나라께서 관심 중심이 있으니까. 혹시 한국의 팬들이 다나카의 한국 귀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 얼마 전에 강남 씨 만났어. 강남 씨 만났어. 예, 귀화하셨잖아요. 귀화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덜어놨습니다. 너는 다나카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있는데 아 내가 제대로 한국에 귀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한국을 알리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어. 강남 씨와 지금 귀화에 대한 진지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I love Korea. 자 그러면 일단 빨리 광고를 듣고 와서 다나카상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임종익 씨께서 다나카 상그 크크크크크크 아 오늘 내 웃음 다 웃었다 너무 재밌었다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임종익 그 상한테 예, 선물 하나 뽑으시죠. 하이 다나카가 임종익 그 상에게 선물을 줄 거야. 자 뭐를 뽑으실지요? 예 임종익 그 상. 아 미안해 먼저 미안해. 껌입니다. 껌 뽑으셨습니다. 껌. 야 열정적으로 씹으세요. 다나카상 발음이 좀 서툴긴 하지만 돈이 좀 걸려 있으면 발음이 그렇게 정확해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혹시 이따가 선물 소개 같이 좀 해줄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3부 시작에 하는 그것까지만 하고 가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레드벨벳의 노래를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는데 요 노래 좀 소개해 주세요, 다나카상. 아 정말로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아, 레토베르베르 필마이 리듬 너무 노래 좋습니다. 우리 같이 들겠습니다. 고스카르르 나르려.
도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루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두시엔 두시 탈출 컬투쇼. 지구디스 탈출 컬투쇼 다나카상과 함께 3부의 문을 엽니다. 감사해요. 바쁘신데. 아닙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성품 소개를 위해서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거. 아, 계속 매니저가 빨리 좀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시간 없다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제가 시키긴 했습니다. 바빠 보이게 계속 액션을 하라고. 아, 연기였습니까? 아, 연기 잘했어. 그거였어. 정은혜 씨가 다나카상 전 아직 적응 중이네요. 계속 보라보는데 정체 파악을 못 하겠어요. 아, 정체 파악이라뇨? 그냥 다나카상이에요. 다나카는 다나카. 다나카. 권태리 씨께서 다나카상 추워도 머리 감고 다니세요. 예. 아, 머리를 잘못 감으면 스타일이 바뀌었어. 예예. 쉽게 바꿀 수가 예. 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 예. 미안합니다. 어, 본인 머리죠? 아, 제 머리입니다. 예, 본인 머리죠. 예예. 원하신다면 냄새를 맡아봐도 됩니다. 예, 이따가 정수리 냄새 조금만 좀 맡아보겠습니다. 이은지 씨께서 다나카상 저 지금 늦은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이 식후 날에 해주세요. 야, 요거 좀 그 음식이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어지는 주문. 맞습니다. 아, 네. 죽은 음식도 살리는 주문입니다. 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콜트쇼를 듣고 있는 늦은 점심을 드시는 분들, 다나카가 맛있어주는 주문 외우겠습니다. 오이 식후 날에, 네. 오이 식후 날에 뭐해 뭐해 큐. 맛있어졌습니다. 아, 구사이님, 오, 매니저이신 김경욱 씨 을왕리 카페는 잘 되고 계시나요 하시네요. 아, 을왕리 해수욕장 그 정문 앞에서 네. 어, 카페를 하나 우리 매니저인 김경욱 씨가 하고 있는데 네. 아, 조금 다나카 덕분에 조금씩 홍보가 됐어. 아, 이제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활성화가 예 되고 있군요. 아, 아, 어, 시간 나시면 상암동에 예, 제가 운영한 짬뽕집도 한번 와주세요. 아 가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어, 근데 다나카 일본 사람 매운 거 못 먹는데. 아, 괜찮아. 안 매워요. 안 매운 게 있어. 백짬뽕 있어요. 백짬뽕 먹겠습니다. 우리 박연주 씨께서 다나카상 아르마니 긴팔 하나 장만하세요. 입스르가 푸르스르하문이다라고. 아, 다나카 원래 돈 벌면은 긴팔을 또가 아, 또는 아, 이런 두꺼운 옷을 사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사람들이가 다나카를 왜 좋아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안쓰러움. 아, 동정심. 동그정심가 있었어. 그런 것 같았어. 아, 저는 계속 그 반팔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로 지금 떨어진 그 겨울 날씨에도 지금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다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아, 그 딴 옷 입으면 못 알아볼까봐? 아, 그게 큽니다. 아, 그게 큽니다. 너무 그게, 한국말로 정확하더라. 아, 너무 한국말 사람, 네. 한국말 쓰는 말을 다 쓴 거죠. 예, 예. 그게 큽니다. 예. 그게 큽니다. 자, 상품 소개를 하고 아쉽게도 우리 다나카상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선 라이브 윤지성과 정동현 씨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 다나카상이 상품 소개 같이 소개해 주기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아, 하나씩 할까요? 네. 네, 다나카상부터 갈까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네. 발음은 좀 정확히 짓 것 같습니다. 남이 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우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본주의라서 나보다 정확한데? 나무 이 서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와. 광고주들이 듣고 있을 테니까. 이제 건강한 조합용품 네오플레임에서 건강한 프라이팬 피카. 완두 다시마 전복 수산에서 내장 듬뿍 프리미엄 전복국 전복죽. 야, 네가 더 문제다. 내가 더 틀리네. 축산 전문 기업 밤스코어에서 하이포크 돼지고기 세트. 이야. 나보다 더 정확해. 속이 꽉 찬 장호덕 선반대에서 만두 찐빵. 고품격 삼초 커피 코엔F에서 카페 포션 커피 선물. 원 사이즈 양말 폴 프렌즈에서 원 사이즈 양말 세트. 그 다음 거까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프리미엄 방탄 꼭지에서 아, 남성용 니플 밴드. 아, 나 이거 필요한데.
나나카 필요해. 맨날 얇은 이거 옷이가 많이 해졌어. 더 얇아졌어. 재질이가 재질이. 아, 그러면 How do you do 할 수 있어. How do you do? 아, 알겠습니다. 나 니플 밴드 몇 개만 주세요. 흡수 빠른 OPI 프로틴에서 프로틴 워터. 요즘 감성 에몬스 가구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I'm alive 콤부차에서 콤부차 젤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성근 씨가 컬투쇼는 단아까 고정구 부탁합니다. 단아까 고정. 고정구. 바쁜데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와주시고 노래 라이브를 한번 나와주시면. 아, 제가 그럼 최고의 목그 상태로 왔어. 예. 정말 멋지는 노래 와스레나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앤드리스 레인도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죠. 앤드리스 레인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잘 가버리시고요. 잘 가버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예, 다나카상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다나카.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에러, 에러, 에러.